자, 6시 장이 끝났죠. 해머르푸드가 종가가 4%로 끝났는데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종목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데는 거래량이 뭐 95주 이렇죠. 근데 슬금슬금슬금 올라서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은 2,500억이고 전체 차트는 이렇습니다. 자, 투자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요. 5시 53분에 공시가 떴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이 공시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시간이죠. 이 공시가 아까 시간이 이제 5시 53분이니까 시간에 거래가 딱한번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해머르푸드 시간에 2845원은 대략 한 2%거든요. 한 방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내일 시초가가 최소 10% 이상에서 뜬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3,050원이 이쯤이니까 이 전고점을 이제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있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합리하다 싶다는 부분은 이런 거죠. 이게 슬금슬금 올라서 그 다음에 이산 것도 개인들은 다 털리고 외국인 기관이 다산 다음에 6시 다 돼서 공시가 이렇게 딱 뜨니까 야, 이거는 정보가 그 개인이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다. 이거를 알고 사모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알고 샀는지 아닌지는 뭐알 도리가 없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이제 공시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공시는 이제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을 이제 매각하는 공시입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매각이니까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일은 11월 5일, 이제 오늘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양도인은 최대주주 정영식이라는 분이 KLN 파트너스에게 이제 파는 겁니다. 해머르푸드 반기 보고서 가장 최근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에 여기 정현식이라는 최대주주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유 이제 지분율이 무려 이제 57%나 됩니다.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대략 이제 3,000억이니까 이제 1,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식수가 5,400만 주죠. 5,400만 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 투자 판단 경영상에서 5,400만 주 숫자가 똑같죠. 그래서 전량 다 이제 넘기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전환 사채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150만 주를 이제 넘기게 되는데 넘길 당시에는 전환 사채로 있는 겁니다.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보통주로 바꾸면 150만 주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기는 이제 단가를 보면은 3,500원에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KLN 파트너스가 사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현식 최대주주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이제 파는 거고요. 3,500원이면은 전체 주가에서 대략 이 정도 가격인데 프리미엄을 이제 받고 파는 겁니다. 3,500원 여기. 이 단가도 그 투자자들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이 지금 매수하는 KLN 파트너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3,5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3,500원보다 더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매각했던 그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에도 바라봤을 때 3,500원보다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비추어 보면은 3,050원 이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3,500원보다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공시 또 뒤에 내용을 보면은 실사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양해각서 체결일. 체결일은 이제 오늘이죠. 그래서 8주 동안 실시를 합니다. 직접 가서 뭐 공장도 있으면 공장도 보고 막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제 뭐 확정이 된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중간에 뭐 다른 또 양도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내가 살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매수인, 아 이거 매수인이죠, 매수인. 살려는 사람이 등장할 때 지금 여기 회사, 펀드죠, 펀드. 그 펀드가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우선 협상권, 체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침발라 놓은 거죠.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 결정이 된 거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다음날은 주가가 어떻게 될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